박이님 혹시 사귀시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둘이 아주 예배 시간에 꽁냥꽁냥 장난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지은이랑 있을 때는 난 그냥 행복 그 자체. 손지은 손실 vs 한강변. 아 당연히 한강 손실이지. 손지은 손실은 안 되지. 차라리 벽을 보고 살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근데 요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나 원래 미소가 끊이지 않는데? 아니 요즘 형 채널 보면은 제가 당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못 보겠어요. 너무 달달해가지고. 공개를 했지 이제.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 근데 솔직히 나 그때 약간 제정신 아니었지. 네. 내가 그날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도파민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조회수 때문에? 아니 그 전에 네. 너무 떨리는 거야 올리기 전에. 그 클릭하는데 진짜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네이트랑 이런 커뮤니티 그냥 다 계속 1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네이버 실검 있었으면 그때 실검 1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때요 요즘 공개하고 나니까? 나는 너무 좋아. 근데 원래도 편하게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편하게 다녔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뭐 날 아는 분은 저 사람 여자친구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막 그렇게는 안 했어가지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 교회 나오시잖아요. 제 아는 지인이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박이님 혹시 사귀시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둘이 아주 예배 시간에 꽁냥꽁냥 장난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고 많이 하고. 아 어제 재밌었던 거는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지은이한테 오시더니 저 방금도 미친 건이 들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미친 건이 왜 그러니. 우리는 공개하기 전보다 공개 후가 훨씬 낫다. 그니까요. 너무 자유로워. 막 주변에서도 막 그랬어요. 와 진짜 찐사랑이다. 저 대단하다. 막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게 왜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그게 왜 꼭 찐사랑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는 그렇게 제약을 많이 못 느낀 것 같아 서로. 남들이 하는 거 못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러니까 지은이가 너무 또 지혜로운 사람인 게 긍정적인 사람인 게 그 영상에도 말했듯이 오빠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편한 거리를 가기 때문에 나는 그 거리를 같이 따라가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더 편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지혜로웠던 것 같아. 나도 그걸 영상을 보는데 울컥하더라고. 맞아. 형은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 지은 씨가 희생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혹은 미안한 마음이거나 뭐 이런 적 있어요? 아 그럴 때 있지. 휠체어를 이제 트렁크에서 지은이가 이렇게 꺼내주거나 도와줘야 되는 상황들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나도 그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또 그만큼 지은이한테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내가 감싸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 비로소 그 관계에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지은이랑 있을 때는 나는 그냥 행복 그 자체. 뭐 성공이지? 지은이를 만난 건 성공 아닐까? 성공이죠.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인정합니다. 아 근데 너무 여기가 아니 한강뷰가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소용 있는데? 아 그래요? 손지은 손실 vs 한강뷰. 아 당연히 한강 손실이지. 손지은 손실은 안 되지. 차라리 벽을 보고 살겠어. 저 이 책 다 읽었잖아요.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이 났어? 저 눈물 났어요. 저 이거 보고 울컥해가지고 어머니 빌려드릴 거예요. 어머니도 보면서 울었대. 근데 이거 보면 형이 사고 나고 그러고 이제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형이 이겨냈던 게 형이 건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너무 예쁜 사랑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컥했거든요. 막 친구들, 가족들. 처음에는 장애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개념이 아니라 몰랐어. 내가 목이 부러졌는데 이 전신이 마비된다는 그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더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아. 물론 전신이 마비됐지만 나는 한 달 뒤, 두 달 뒤면 다시 일어나서 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걸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내 눈을 보면서 똑똑히 말을 했거든. 근데 나는 똑똑히 그걸 바로 앞에서 부정을 했어. 근데 그게 현실을 부정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일어날 거야 라고 믿은 거지. 그게 되게 강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그 병원에서의 생활이 좀 힘들지 않을 수 있었고 우리 가족들 수도 있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예배 드려 주시고 그랬거든. 그때 진짜 사랑을 느낀 것 같아. 그게 우리 가족과 내가 정말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힘이었던 것 같아. 와, 지금 진짜 돌이켜보면 그때 다녀가셨던 분들이 지금 위라클 나를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도 정말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 그게 내가 그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서 형이 그 영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전 꼭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의 기적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 우리 모두의 기적을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나는 초현실적인 현상들을 생각을 했어. 네. 모세가 지팡이 딱 치면 홍해가 갈라지잖아. 그게 기적이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을 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어. 이러는 그게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산 거야. 근데 내가 전신마비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 사람이 등받이 없이 앉아있는 걸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등받이 없이 앉아있을 수가 있지? 왜냐면 난 그때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두 발로 서서 일어나서 걷는데 그게 내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아, 나는 이미 기적과 같은 삶은 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내 자신을 몰아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이 또 기가 막히 위잖아. 영어로 위, 우리잖아. 위 플러스 미라클이 내가 느낀 기적이 여러분들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적. 저 그래서 형이랑 그 한솔이랑 같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희 피디님들이랑 얘기하는데 제가 나눴던 말이 그거였어요.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사지가 멀쩡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과 교류를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사람이라서 반대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진짜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마음 아픈 분들이 연락을 진짜 많이 주죠. 뭐 부부싸움한 거, 뭐 학대받은 거,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진짜 빼곡히 써서 나한테 보내시는 거야. 이제 그분들 중에 어떤 신세한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위라클 영상 보고 자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그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가 진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위라클 영상을 보고 내가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해주시죠. 아, 그거 볼 때마다 아 진짜 미라클 하기 잘했다 생각하죠. 진짜 형 영상 보면은 그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내 삶에 진정한 감사를 찾게 되더라고. 삶이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걸 하루 종일 찾아도 계속해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삶의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웃긴 게 계속 감사하잖아? 진짜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계속 유지가 돼.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충분히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나도 비록 너무나 어려웠지만 가족들이 정말 그 내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던 그 시간만큼은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밥 먹고 부대끼고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과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되게 끈끈해지고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소중함을 알게 됐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빛이 있다. 그래서 그 글이 또 기억나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끈이었다 이렇게 쓴 것도 되게 기억나요. 지우가 동생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 제 책 보니까 도와주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주변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둘 수 있을까? 아, 나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 친구들이 굉장히 우리 집을 누구나 다 들락날락거렸어. 할머니랑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오는 친구들한테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음식이나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푸짐하게 넉넉하게 베푸셨었어. 이제 손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 인생의 습득이 된 것 같아. 요즘 사회가 되게 기브 앤 테이크 암묵적으로 그런 사회 속에서 돌아가잖아 우리 삶이.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약간 이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줬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네. 근데 어머니랑 할머니가 계속 베풀고 주는 모습을 내가 어렸을 때 보고,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한테 꼭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이 돌아오더라고. 더 큰 사랑으로. 근데 그게 나 인생의 큰 레슨이었어. 아,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단순히 내가 사랑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상황에서 내가 사랑으로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도 내 친구들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고 또 베풀고 싶은 걸 베푸는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재고 따지고를 잘 안 하거든. 맞아. 형이 그리고 실제로 밥을 진짜 잘 사요. 밥 많이 얻어먹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밥도 많이 얻어먹어. 손가락이 마비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게 됐고 그런 친구들이 계속 나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 앤드류도 만났잖아요. 은혜죠. 형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기적이 있나요? 이제 위라클 채널이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하고 싶고. 연애 유튜버로? 전혀? 커플 유튜버로서? 아 요즘 뭐 올리는 것마다 척척 잘 나오더라고. 너무 부러워 죽겠어. 아무튼 그래서 어떤 기적? 좀 해외에 나가서 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강연도 하고 컨텐츠도 찍고 좀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글로벌 위라클을 위해. 네. 보신지 모르겠지만 위라클 제 첫 목표가 구독자 1,000만이었거든요. 꿈이 크다. 저는 2,000. 만? 아니야? 2,000명. 이렇게 꿈의 크기가 저는 겸손하고 만 재수없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니,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면 그러니까 책을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릴까요? 좋아요. 아,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책 홍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냥 형 얘기 궁금하면 보세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기 예쁜 여자친구를 아니 아 저 할 말 생각났어요. 내가 이제 이 책을 진짜 내 인생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 쓰는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그때 경험했던 나의 모든 순간, 감정, 행동 그 상황을 사람들이 같이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게끔 쓰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어렵게 쓴 책인데 조금 그래도 장면이 상상이 됐죠? 아니 상상 됐어요. 그쵸? 그 몰입해서 저 하루 만에 다 읽었다니까요. 오. 궁금한 게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게 왜냐면 너무나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되게 잔상처럼 남아있었어요. 물론 이 책은 굉장히 축약된 것이라서 중환자실에 한 10일 동안의 내용을 한 5페이지로 남긴 거잖아요. 그래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쓸 수 있었어요. 맞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힘이 나지 않을까. 맞아. 작은 거에 감사하게 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오늘 여기까지?